자, 지연님 질문. 자, 클래스, 무기, 보이드, 작동. 이렇게 됐고. 뭐가 있어요? 칼. 이렇게. 자, 지연님, 여기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히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 막상 빼면 실행이 안 돼서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네, 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보통 우리가, 자, 무기라고 할게요. A 무기, new 칼. 지연님, 요게 될까요? 안 될까요? 요 코드가. 요것만 봐도 칼은 무기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기는 뭐만 연결 가능해요? 무기만 연결 가능하죠. 자, 칼은 무기인가요? 그쵸? 네. 맞아요. 가능해요.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요 없애볼게요. 요 없애보겠습니다. 요거 없앴어요. 자, 그러면은 지연님 맞춰보세요. 자, 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요 이름에 속지 마세요. 요 이름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쵸? 요거는 뭐예요? 리모컨이죠. 하나 맞춰보세요. 요 변수, 그러니까 요컵 안에 리모컨이 들어있잖아요. 이컵 안에 들어있는 리모컨의 버튼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요 안에 들어있는 리모컨의 버튼 개수는? 그쵸, 한 개죠. 네. 근데 되게 간단한 걸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무슨 리모컨밖에 못 들어가죠? 무기 리모컨이에요. 자, 무기 리모컨은 뭐다? 리모컨 버튼 개수 0개에요, 0개. 자, 그 다음에 칼 클래스는 뭐죠? 리모컨 버튼 개수가 1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현님 맞춰보세요. 이렇게 들어갈 때 5가 그냥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5.0으로 자동 형변환돼서 들어가나요? 그쵸?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앞에 더블을 썼기 때문이에요. 이게 더블을 썼기 때문에 네. 무조건 여기는 더블 형태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형변환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게 가능할 때는요. 마찬가지로 자, 얘가 칼 리모컨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무기 리모컨으로 형변환돼서 들어갈까요? 그쵸? 형변환돼서 들어갑니다. 네. 요게 형변환돼서 들어가요. 자. 5가 5.0이 되는 데에서는 값 손실 걱정이 없어요. 값 손실 걱정이 없다. 안전해요. 즉, 안전하다. 그 다음에, 칼 리모컨이 무기 리모컨으로 바뀌는 거는 안전합니다. 왜냐면요. 이 상속 관계이기 때문에 무기 리모컨에, 맞춰보세요. 무기 리모컨의 버튼 개수가 5개예요. 여기 안에 지금 5개가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몇 개죠? 지연님, 얘는 몇 개일까요? 얘가 5개면은, 그렇죠, 6개죠. 6개. 5개면 6개. 즉, 이 칼이라는 녀석은요, 무기 리모컨에 비해서 절대로 질수 없는 싸움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 리모컨의 버튼이 5개다? 그러면 칼은 뭐예요? 항상 그거를 포함하고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냐 마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 리모컨이 무기 리모컨으로 바뀔 때는 칼 고유의 리모컨만, 뭐, 리모컨, 칼 고유의 버튼만 빼면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에서는 지금 칼 고유의 버튼이 뭐가 있을까요? 무기에는 없는데, 칼에만 있는 버튼은 뭐가 있을까요?
그쵸, 작동이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들어갈 때는 리모컨에서 작동 버튼이 빠져요.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얘랑 연결되어 있는 거는 칼이 맞긴 한데 버튼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여기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랑 연결되어 있는 칼은 작동 기능이 있지만 요 안에 작동 버튼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요거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